자, 이제 우리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자,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모셨습니다. 고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자,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기다렸던 이 8월의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. 네. 자, 미국 노동부가 8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23만 5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걸 토요일 날 속보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. 네, 잘못 나오고 지난주 아니 ADP 거 그대로 뭐 섞여서 이거 그러니까 오보다 생각했는데 줄 알았어요.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 고용 지표 충격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얘기들을 합니다. 델타 변이가 뭐 좀 많아서 고용이 부진한 것 같으니 백신 접종을 좀 더 합시다. 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했습니다만은 증시는 예상 밖으로 선방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나스닥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참 희한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게 금주로 넘어오느냐죠. 네. 금주로 넘어와서 가는데 지금 사실 뭐 시장이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증시로에서 약세장으로 이끌 데이터는 없다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다행히 6월 달과 7월 달 거를 지금 100만 명을 넘기는 조정치가 상향했어요. 나왔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내부를 보면요. 서비스업 분야에서 뭐 지금까지 대개 그러니까 7월 달 같은 80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30만 명으로 줄인 게 결정타였습니다.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이제 뭐 확장이 되다 보니까 대면할 수 있는 서비스업 접객업에서 사람을 굉장히 줄인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나 델타 변이가 많아갖고 나 일하기 싫어. 나 이제 일자리 안 나가. 네. 그게 560만 명이 지금 요번에 조사가 됐습니다.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나쁜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죠.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뭐 참 이 좋은 소식이 하나가 실업률이 0.2% 하락한 5.2%가 됐어요. 네, 5.2%를 기록했습니다. 예. 미국 주가는요. 고용 숫자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뭐 표면상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. 실업률입니다. 네네. 실업률이 낮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예상 밖으로 선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데요. 일단 델타 변이에 이제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공석 비어진 이 자리를 채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. 구인 지금 구인을 하겠다고 한 게 1,000만 개고요. 구직을 하겠다는 게 700만 개입니다. 미스매치가 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이제 전문가 눈에는 큰 위험은 없다. 왜냐하면 1번 6월 7월에 너무나 많이 했죠. 6월 달도 거의 100만 명. 7월 달은 100만 명 넘은 넘었죠. 그래서 착시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가장 좋은 현상은 뭐냐면 시간당 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만큼 지금 고용시장은 불타오르내로 가고 있는 모양이거든요.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61.7%로 전월과 동일합니다.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로 놓고요. 실업자와 취업자를 위에다 분자로 놓고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게 변하지가 않았어요. 그렇다면은 충분히 서로를 상충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부분에는 큰 상승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저 접객업에서 80만 이상이 좀 줄어서 이게 일시적이거든요. 또 다시 풀면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일시적인 걸로 한번 우리가 치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숫자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테이퍼링 못하죠. 그렇죠. 그래서 9월 달에 테이퍼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이제 뭐 적어졌다 보고요. 그렇다면은 11월 달에 못합니다. 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뭐 스케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월로 테이퍼링이 밀릴 수 있는 분명히 뭐 어떤 개연성이 지금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. 네. 첫 번째가 이번 주에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.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. 네. 9월 6일 날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업 정부에서 주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이 끝났거든요. 그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 반응을 할 것인가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
10월 초에 나오는 3분기 실적들. 그러면 기업실적. 이제 FOMC 봐야죠. 다음 주 거 이제 봐야죠. 그다음에 10월 초까지 실적 이렇게 보면은 자,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자, 이 10월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은 굉장히 횡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22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회의를 해요. 거기서 완화 정책은 아마 테이퍼링 같은 걸 나온다 그랬거든요. 만약에 그게 나오면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. 네네.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. 거죠. 예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다시 종합을 하자면 약세장으로 가는 데이터는 아직 없다. 네. 그리고 횡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봐야 되고 달러 약세가 얼만큼 약세가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9월의 첫 주가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지표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테이퍼링은 좀 더 밀려날 수밖에 없을 그렇죠. 것이고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뭐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달러가 급격하게 좀 내려가는 네.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번 좀 기대를 네. 해봐야 되겠는데요.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의 브레이크에 발은 올려놓은 건 맞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걸 밟을지 세게 밟을지 천천히 밟을지 요것은 한번 요런 숫자들을 보시면서 체크해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뭐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놨지만 이 고용 지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바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앞으로의 추이를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고용 지표 그렇게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.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.